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우와, 검사는 또안 해. 그리고 답도 많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GS 구씨들입니다. 이 영상이 이 채널의 첫 영상입니다. 앞으로 교육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할 텐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ChatGPT-4를 활용하여 이용당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용한 정보들을 꽉꽉 채운다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 10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총 4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그레이드된 ChatGPT-4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두 번째로는 ChatGPT-4를 가지고 2023년 수능 수학시험을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hatGPT-4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hatGPT-4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입니다. 일단 제한 단어 수가 기존의 ChatGPT에서 8배나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3000 단어쯤 됐는데 그보다 8배 상승한 25000 단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요약, 동영상 요약, 그리고 심도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대화뿐 아니라 이미지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hatGPT-4에게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 끈을 끊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니 풍선이 날아갈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놀랍죠? 실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링크를 통한 대화입니다. ChatGPT-4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창에 ChatGPT를 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Try ChatGPT를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ChatGPT-4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해당 링크는 토끼와 거북이 줄거리인데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 내용을 15초 분량으로 요약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웹사이트도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론 이미지 사진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게 이 사진을 10초 분량으로 설명해 줘. 이 사진은 환상적인 강아지 사진입니다. 이미지 파일 동안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ChatGPT는 각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Uniform Bar Exam인 미국 법무사 자격 시험에서는 10점에서 90점으로, 그리고 생물 올림피아드에선 31점에서 99점으로 큰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검증을 해야겠죠? ChatGPT-4를 가지고 2023년 수능 수학 영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기 전에 ChatGPT의 수화수식을 사용하려면 레이텍에서 쓰는 표현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레이텍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문, 보고서, 책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수식을 쓸 때는 전문 기호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생소해서 사용하기 힘들지만 아주 쓸만한 프로그램입니다. 레이텍은 무료 프로그램이고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하니까 부가 설명란에 관련 링크와 기본적인 수학 기호들을 변환한 자료도 함께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같이 풀어보시죠.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ChatGPT의 수화 선생님 섹터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차근차근 실수 없이 풀어줘.
와우, 맞았어. 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어. 최대한 간단하게 이 문제를 다시 풀어줘. 잘했어. 앞으로는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차근차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엔 그 답이 맞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검사해줘. 우와, 검사는 또 안 해. 그리고 답도 맞네. 자, 이제 3번, 4번, 5번, 6번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3번, 4번, 5번, 6번 다 맞았습니다. 2023년 수능 수학 영역 도전 1, 1번에서 6번까지의 시험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도 문제만 적고 풀어달라 했을 때는 6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춰서 정답률 30%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어를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고 검상까지 해서 맞을 때까지 풀어달라고 하니 6문제 중에 6문제 모두 다 맞아 정답률이 100%가 나왔습니다. 아직 6문제밖에 풀지 않았으니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용자의 명령어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ChatGPT-4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데이터로 만들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ChatGPT를 사용할 때 같은 문제라도 질문을 다르게 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에 기반된 인공지능 모델이니 질문 언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시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바둑 산업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알파고를 이용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데이터만 주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PT-4가 기존의 모델과는 다르게 정확도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RLHF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RLHF는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모델인데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를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못했다 라는 형식의 피드백을 통한 인공지능의 모델인 것입니다. 실제로 ChatGPT를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답변에 좋아요 또는 싫어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ChatGPT는 향후 더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더 발전할 것이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 스스로 앞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저만의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똑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였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 ChatGPT-4의 수능 수학 영역 1등급 도전기를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공지능 기술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